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배당업체들은 데미안 릴라드가 합류한 미러키를 다음 시즌 우승후보 1순위로 지목하였습니다. 2위는 보스턴, 3위는 피닉스, 4위는 덴버, 5위는 레이커스를 선정하였네요. 드루 할러데이 영입을 위한 최소한의 대가는 1라운드 픽 2장으로 예상됩니다. 1라운드 픽 2장 이상을 제시할 팀들이 여럿 있다고 하며 현재 할러데이 영입에 가장 관심을 보이는 팀들로는 뉴욕과 클리퍼스가 언급되고 있다고 하네요. 제임스 하든이 포함된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클리퍼스 간의 삼각 트레이드 딜 루머도 있으나 크게 가능성 있는 딜은 아니라고 합니다. 맷반즈는 NBA에서 더 이상 하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든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네요. 카이리 어빙은 자신이 댈러스에서 루카 돈치치를 가장 잘 막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돈치치의 플레이오프 행을 막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리고 어빙은 다음 시즌부터 11번 유니폼을 입을 것이라고 하네요. 제이슨 키드 감독은 데릭 라이블리나 올리버 맥센스 프로스퍼 중 한 명이 주전자리를 맡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돈치치, 어빙, 그랜트 윌리엄스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네요. 댈러스로 합류하게 된 단테 엑섬은 팀의 에너자이저가 되길 원합니다. 특히 트랜지션 상황일 때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것이라고 하네요. 역시나 이번 오프시즌 댈러스로 합류하게 된 리션 홈즈는 덕 노비츠키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의 존재 때문에 댈러스에서 뛰어보고 싶었다고 언급했군요. 제이슨 테이텀은 오프시즌 중으로 왼쪽 손목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수술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즈 구단은 자이언 윌리엄슨을 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라우리 마카넨이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습니다. 챗 홈그랜은 다음 시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함께 뛰는 것에 대해 굉장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호흡을 맞춰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셰이는 기본적으로 30득점은 해주는 선수이며 시즌을 거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네요. 디안드레 이튼을 트레이드하는 데 있어 메디 시비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는 로스터 뎁스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어 했으며 유서프 너키치가 더 맞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패트릭 베벌리는 에이튼이 포틀랜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거라 예상했습니다. 에이튼은 포틀랜드 합류에 대해 방금 드래프트되어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언급했네요. 클리퍼스 구단이 말콤 브록던을 영입하기 위해 보스턴 구단과 얘기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한 여직원에게 수차례 노출 행위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며 샌안토니오 구단으로부터 방출 통보를 받았던 조슈아 프리모가 클리퍼스 구단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 이후 프리모는 NBA 사무국으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고 훈련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징계의 일환으로 이번 프리시즌 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하네요. NBA 사무국은 2025년 올스타전을 골스홈구장인 체이스 센터에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케본 루니는 공격 리바운드 부문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싶다고 밝혔네요. 다음 시즌 평균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잡는 게 목표라고도 덧붙였군요. 제러미 소아는 한 손으로 자유투를 던지는 것에 대해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그렇게 원해서 바꾸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구단은 미첼 로빈슨의 트레이드 가치가 1라운드 픽 여러 장이라 생각하며 다른 팀들은 관심 없을 것이라고 하네요. 아멘 탐슨은 자신이 현재 발목 상태에 대해 완전히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애나 구단이 가드 엘프리드 페이튼과 이그지비 10 계약을 체결했네요. 피닉스 구단이 가드 TJ 맥코넬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테오 말레돈이 샬럿 구단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에드먼드 썸너는 1년 계약에 샬럿으로 합류하게 되었네요. 웨인 엘링턴이 마이애미의 코칭 스태프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마이애미에서 3시즌 플레이한 적이 있습니다. 세크라멘토 구단이 제러미 램과 제일런 노웰을 트레이닝 캠프 로스터에 합류시킬 것이란 전망이 있네요. 골스 구단이 가드 제롬 로빈슨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제이스 존슨을 방출시켰습니다. 휴스턴 구단이 가드 조슈아 오비시엘을 방출시켰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